하지 않나요? 일본 여행 때 구입했던 화장품, 일본 화장품들과 함께 이런 똥머리에 잘 어울릴 수 있는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어요. 되게 코랄빛이 많이 도는 메이크업이라서 민가든이 좀 좋아하는 그런 메이크업이에요. 그리고 데일리로도 좀 따라하기 쉬울 것 같아서 준비해봤으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이크업 속에 나오는 이거 어반디케이 같은 경우는 우리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어떤 섀도우를 사야 될까 굉장히 고민일 때 많은 분들이 이 섀도우를 사라고 추천을 받아서 구입했던 아이라서 더 애정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럼 메이크업 보러 가실게요. 같이 준비해요. 메이크업 영상이에요. 베이스는 저번과 같이 굉장히 비슷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용할 제품은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토로 크림을 이런 얼굴 튀어나온 부분에 발라주세요. 다음은 모공밤. 이거 스킨푸드 저번에 제가 같이 준비한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요거 막 밀리냐고 물어보신 분들 있었는데 아주 소량만 발라주시면 밀리는 거 없이 모공만 메꿔줄 수가 있습니다. 손등에 덜어서 소량만 약간 이런 프라이머가 좀 모공 같은 것도 많이 메꿔주잖아요. 그래서 사이사이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저는 좀 갑갑한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필요한 부위에만 딱 발라주고 메이크업 할 거예요. 뽀송뽀송해졌어요. 다음은 이제 쿠션을 들어갈게요. 짠! 디자인 엄청 예쁘죠? 이거 이번에 헤라 콜라보 쿠션인데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되게 상콤한 것 같아요. 반쪽 얼굴 완전 차이 많이 나죠? 와, 누리끼리 하고 여기는 뽀송뽀송 하얗게 변신했어요. 빨리 바꿔줘야겠습니다. 내가 봐도 심함. 컬러는 21호예요. 이렇게 피부 메이크업을 마쳤어요. 제가 국화수를 촬영하잖아요. 일본 가느라고 새벽이가 저 대신에 촬영을 했는데 그때 마침 진짜 제가 좋아하는 아이라인이랑 쿠션을 했다고 해요. 쿠션 어떤 게 베스트로 뽑혔는지 저도 되게 궁금해요. 저는 이거 헤라 쓰고 있는데 헤라 거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브로우는 이거 이니스프리에서 3단계로 나온 밤새고 달콤한 허니브라운 제품을 사용할게요. 브로우 마스터 펜슬은 이렇게 브러쉬도 있고 볼륨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그리는 펜슬도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결을 정리해주세요. 저는 이쪽 눈썹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이쪽 눈썹은 좀 못생겼어요. 이렇게 눈썹을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주면서 채워주세요. 약간 일본은 눈썹을 좀 얇게 그리는 편 같았어요. 한국은 되게 도톰하고 일자 눈썹을 많이 그리는데 일본 친구들은 좀 자연스러운 것보다 되게 또렷하거나 아니면 조금 얇게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걸로 자연스러운 눈썹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보통 눈썹 그리는 거 보니까 다른 분들은 진짜 쉬에무라 그 펜슬을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맥힌뉴욕이라고 쉬에무라 저렴이 눈썹 그리는 게 있는데 저기 있거든요. 이건데 이것도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굳이 비싼 그 쉬에무라 제품 안 사고 이거 사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가격이 거의 반값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아이브로우 메이크업을 마쳤습니다. 이제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갈게요. 짜잔! 이거는 이번 면세점에서 구입을 하였던 그 어반디케이의 네이키드 3 팔레트고요. 핑크 계열의 제품들이 많고 굉장히 발색력도 좋고 펄감과 무펄 이렇게 다양하게 섞여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일본에서 구입한 이거는 캔메이크
프라이머, 아이 프라이머고 이거는 캔메이크 크림 블러셔인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오늘 다 사용해보려고요. 어떤 컬러 사용해볼까요? 저는 이거 네 번째 컬러랑 세 번째 컬러,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컬러, 일곱 번째 컬러 이렇게 사용해볼게요. 그리고 좀 이거 브러쉬도 굉장히 퀄리티는 좋더라고요. 근데 너무 사이즈가 커서 되게 좀 싸구려 같은 느낌이네. 약간 립밤 같아요. 이렇게 꾸덕꾸덕한 제형으로 아이 베이스를 높여주는 제품. 이렇게 반투명한 흰 색깔이에요. 프라이머를 가볍게 발라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네 번째 컬러를 이렇게 위까지 발라주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 이거 요 컬러를 사용해 쌍꺼풀 라인에 발라줄게요. 근데 브러쉬 퀄리티 나쁘지 않죠? 근데 너무 커. 난 쬐끄만 게 좋은데.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을 해줬습니다. 다음에 요거. 이게 뭐냐면 소내추럴에서 나온 브러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쏙쏙 닦아주기만 하면 그 메이크업 제품들이 닦여서 깨끗하게 보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제품을 사용할 때 섞이지도 않아서 너무 좋아요. 다음에 이번 그 맵 이거 어반디케이 사면서 이거 같이 샀는데 이거 두 개 해서 77,000원 주고 샀어요. 하나 가격에 구입해가지고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메이크업 픽서를 이렇게 적셔주신 뒤 포인트 되는 이 컬러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하면 진짜 번지지도 않고 되게 밀착이 잘 돼요. 제가 느낀 게 이거를 면세에서 사고서는 일본에 와서 메이크업 할 때 이걸로만 메이크업을 했고 픽서를 뿌려주니까 진짜 저녁까지 메이크업 너무 안 지워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이제야 샀지 했어요. 근데 너무 비싸요. 무슨 메이크업 픽서 하나에 40,000원 돈이더라고요. 이렇게 핑크핑크한 아이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다음 맥 아이라이너를 사용해 점막을 채워줄게요. 제가 원래는 이니스프리 제품을 굉장히 자주 썼는데 제가 리뉴얼 되면서 너무 번져서 다시 이 맥 제품으로 돌아왔어요. 이거는 좀 잘 안 번지고 그려질 때도 좀 부드럽게 그려지는 편이에요. 이게 점막만 아이고 이게 진짜 불편하다니까. 아 진짜 제가 하드렌즈를 끼는데 하드렌즈가 지금 15년차? 거의 전 첫 렌즈를 하드렌즈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유리예요. 근데 이게 저 이거 예전에 중학교 때 체육을 할 때 하드렌즈가 되게 체육 시간에 많이 빠지고 먼지 들어가면 너무너무 아파. 기절할 정도로 아파요. 그래서 먼지가 들어가서 눈물이 막 나니까 이거를 어디다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일단 입안에 넣고 있었는데 이거를 더럽지만 어쩔 수 없거든요. 입안에 넣고 있다가 한 5분 정도 지나고 까먹은 거야. 깨문 거야. 이게 깨졌는데 하드렌즈가 비싸요. 거의 20만원부터 30만원 사이의 그런 가격이니까 중학교 땐 굉장히 비싼 돈이잖아요. 하드렌즈 때문에 너무 운적도 많고 이거 때문에 진짜 악몽도 굉장히 많이 꿨습니다. 하드렌즈 끼신 분들은 웬만하면 화장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저 렌즈 끼고 올게요. 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점막을 채워주고 눈 앞머리까지. 다음 뷰러가 없어. 어디 갔지? 대신에 제가 좋아하는 그 홈쇼핑에서 구입한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이거 속눈썹 너무 잘 쓰고 있고요. 지금은 러블리를 쓸 건데 되게 자연스럽고 너무 예뻐요. 다음에 이 풀도 너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풀이 왜 너무 좋은지 보여드릴게요. 잘 세요. 근데 세는 게 단점이고 이렇게 아이라이너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속눈썹 붙일 부위에
라인을 그리듯이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대게 모양이 앞쪽에가 더 촘촘하고 끝으로 갈수록 길면서 숱이 별로 없는 속눈썹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진짜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풀이 좀 그 세안할 때 잘 안 닦이는 거 말고는 진짜 잘 안 떨어지고 편하더라고요. 되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속눈썹을 바로 붙였습니다. 한쪽도 붙일게요. 여기에 어두운 섀도우를 사용해서 경계를 풀어주세요. 진짜 발색 너무너무 잘 돼요. 이렇게 끝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빼주면서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일본에서 사온 버튼을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일본에서 1위하는 제품이고 파라소닉 제품이에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을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된 걸로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은 끝났습니다. 다음은 일본에서 사온 블러셔를 해보겠습니다. 뜯는 중.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캔메이크의 제품 05번 이런 컬러예요. 살구빛, 약간 코랄 살구빛. 일본 친구들 숙취 메이크업 지금 유행 좀 지난 것 같았어요. 많이 안 하고 있었고 일본에서 되게 눈에 띄었던 건 여기 막 큐빅을 막 밟고 다니는데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살려고 막 찾아봤었는데 아마도 그게 네일 제품인 것 같아요. 약간 올림머리 했을 때는 이렇게 블러셔가 강조된 게 예쁜 것 같아요. 약간 사선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으로. 근데 일본에 봤을 때는 약간 펄이 들어있었는데 펄이 안 들어있네. 이렇게 블러셔도 해줬습니다. 다음은 립을 해볼게요. 이거는 손앤박 립큐브 로지 코랄. 진짜 고발색 제품이고요. 이런 컬러예요. 입술색을 한번 죽여주고 컬러 진짜 예쁘다. 입술 안쪽에 한 번 더 이렇게 입술까지 메이크업이 끝났어요. 이제 쉐이딩과 하이라이팅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똥머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빗이 없으니 손으로 빗어서 제가 유튜브를 초반에 시작했을 때 똥머리 메이크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머리를 아주 높게 묶어줄 거예요. 오늘은 좀 상큼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 제가 옆에 렌즈가 있어서 자꾸 옆을 살짝 확인하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 모양을 만져주고 뽕뽕 동글동글 머리를 돌려줘요. 저는 머리끈을 두 번 쓰지 않고 이렇게 머리를 만들어준 다음 전 잔머리를 좀 많이 빼주는 편인 것 같아요. 잔머리를 빼주고 여기 위에도 여기도 이렇게 삐죽삐죽 나온 머리가 되게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빼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인가드니 평소에 하는 똥머리가 완성이 됩니다. DNF 키트를 사용해서 빈 곳을 채워줄게요. 이런 가르마
다른 말 채워주고 여기 옆에도 이렇게 삼각형으로 비인데 이거 아이님이 거. 저는 광대가 조금 있는 편인 것 같아서 턱 밑에까지 콧대를 중간 컬러로 이런 브러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임 브러쉬, 아임미미 거. 이렇게 여기 이어지는 부분, 코, 저는 여기가 얇잖아요, 이 콧대가. 그래서 여기 눈과 이 눈썹 이게 움푹 파인 데만 해줘요. 콧대 옆까지 건들지 않고. 그 다음 밑에 여기가 넓으니까 조금 인중 들어간 부분 살짝 여기를 해준 다음 하이라이팅. 하이라이터는 이거 더밤 게리프티에서 1위 했던 제품인데 사실 이거 조금 과해서 많이 안 쓰기는 해요. 근데 오늘은 좀 머리를 이렇게 묶어줘서 탁 윤곽이 나타나야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이거는 피카소 726 브러쉬. 팔자주름이 심하니까 팔자주름 눈 밑에 이어지는 부분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끝났습니다. 그리고 메이크업을 마쳤는데 좀 저한테 오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걸 향수도 준비해봤습니다. 약간 되게 상큼한 꽃과 과일 향이에요. 여러분은 향수 뭐 좋아하세요? 저는 향수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집에 되게 많이 모아놓는데 여러분들이 쓰는, 자주 쓰는 향수도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옷은 이거 일본에 포에버 21 가서 산 거예요. 이렇게 어깨 트임으로도 이렇게 입을 수도 있는 옷이고 이렇게도 입을 수 있는 이런 옷이에요. 되게 상큼한 컬러라서 구입을 해왔습니다. 오늘 메이크업 어떠셨나요? 말하면서 하는 같이 준비해요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는 좀 좋아요랑 댓글이 많이 안 달리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요. 많이 많이 댓글과 좋아요, 구독하기까지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을 들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봄인데 집에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면서 꽃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